드넓은 지리산 그 구석구석 어떤 여름 이야기 펼쳐지고 있을까요? 삶에 지친 어느 날 고향의 차밭으로 돌아왔다는 주혜수 씨. 그윽한 향에 취해 삽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대나무 이렇게 많아요? 이 오죽이 수천 평 여기에 산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많습니다. 이게 오죽이에요, 오죽. 시큼하잖아요. 이것을 약죽으로도 불립니다. 오죽, 약죽이라고 불리고요. 대가 검다고 해서 오죽. 지금은 오죽의 계절. 추적추적 비까지 적셔주니 세상 일 까맣게 잊힙니다. 아이고. 오죽 향기가 코끝을 찌르는구나. 자연의 숲속의 냄새가 확 나요. 이렇게 많은 죽순 다 드시려고요? 아니, 뭐 반찬도 해먹고 차도 만들고 오죽 죽순차. 그러면 아주 이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약죽이에요. 야생의 죽순 탐스럽죠? 깊고 깊은 산골짜기 그의 집입니다. 홀로 이 산 저 산 누비며 오죽과 함께 산 지 30년. 가업을 이어 전통차 명인이 됐습니다. 비 오는데 이거 작업을 시기가 있어서 이 죽순이라는 게 하루만 지나도 뭐 1m, 2m씩 커요.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정해준 날이 오늘이라면 그걸 따르며 삽니다.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연의 섭리 따라 오죽 일구다 보니 어느새 그도 수행자 다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이에요? 그 거리에서 마음의 보람과 평화를 얻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오죽차를 먹고 이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졌다 하면 그 또한 다산 지석을 삼아 내 마음도 좋고 편하죠. 지리산의 청정 이슬 고인 이곳 화개골은 한여름에도 서늘하답니다. 잘 탄다. 타닥타닥 구수한 연기 더해집니다. 아무리 좋아도 오죽만으로 채워질까요? 후회 안 하세요? 화에 들어오신 거? 저는 이 생활에 만족합니다. 좋아하고. 뭐가 좋으신 거예요? 자연이 좋고 물소리, 바람 소리, 이 새소리가 좋고 가끔 찾아오는 지인분들이 더 좋고. 가끔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도 뭐 사회생활을 전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되지 나는 이 산에 살아야 되는 발자인 것 같아요. 지리산에 오기 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그는 천생 도시인. 건설업에서 손 떼고 모든 걸 잃었을 때 할머니의 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던 차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그 옛날 솜씨 남아있죠. 어디 안 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누수도 되고 해서 우리 집 해나 해가지고 한 뜯어보는 겁니다. 아유, 집을 잘 아시나 봐요. 예. 아, 내가 지은 건데요, 뭐. 아, 집을 직접 지으신 거예요? 예. 이런 걸 갈 줄 아세요? 아이고, 그만 뭐. 못하는 역시 잘하지도 못하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남는 게 시간이라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 올렸더니 집 한 채. 집을 지을 생각하시네요. 칼에 집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에 집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나는 자연이 좋기 때문에. 고기도 물에 살아야 되고, 고라기는 산에 살아야 되고. 차명이는 차나라에 살아야죠. 이곳은 시계 대신 물이 흐르는 곳. 또 어디 가십니까? 아이고, 일도 많이 했고 배도 고프고 창거리나 좀 할까 싶어서 갑니다.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니 이런 불편함도 행복. 기다려 나왔다. 이게 뭐예요? 저득이잖아요, 저득. 대나무 아래에 있는 저득은 최고였어요. 툭툭 털면 그만인 야생의 맛. 지리산과 대나무가 키웠으니 보약 한 첩입니다. 매일 이렇게 신선놀음. 자연의 일부가 되지 않고는 어찌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더덕더덕 더덕이 구워집니다. 예, 이 돌에 끼우면은 고르게 익고 고르게 영양분이 커집니다. 자연에 기대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 나오고 말고요. 된장 푼 물에 오늘은 머위, 내일은 쑥. 이게 진짜 된장국이죠. 아이고, 잘 됐다. 이게 황차밥이에요, 황차밥. 발효 따라 황차, 녹차, 찻잎 우린 물로 밥을 짓습니다. 어느 것 하나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산사람의 밥상이죠. 풍경이 압도하는 야생의 밥집. 이곳이 식당이었다면 갑부가 될 수도 있었을 터. 가볼 수 없어 더 부러운 해수 씨의 집입니다. 비 오는 날은 차 마시기 좋은 날. 그의 손맛이 담긴 차 한 잔이 이 깊은 곳에 사람 불러 모은답니다. 좋다.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차 입다고 오셨어요. 사람 사이에 차 한 잔이면 그뿐. 여기 오셨으니까 좋은 황차 맛 보여드립니다. 녹차와 홍차의 중간쯤. 찻잎부터 우려낸 찬물까지 모두 황색이라 황차. 이거 높이에 의해서 공기가 접촉되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담백하다가 살짝 비치는 단맛. 인생 같습니다. 이 차 한 잔에 그런 색이 안에 들어있어요. 차는 곧 자연차다. 차가 곧 자연이다. 누군가에겐 아무 맛 아닐지 모르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안겨줍니다.